아들 방문 밖에서 이 상황을 내내 지켜보고 있던 월선 씨. 어느새 아들 침대 아래로 다가와 아들을 살핍니다. 아, 아들 방에 이렇게 왜 오셨어요? 예, 그냥. 소리 나서 걱정되셨어요? 아이고, 심심하니까 넘어왔지. 당신의 몸이 지쳐 누워있다가도 아들에게 작은 움직임이라도 느껴지면 곧장 일어나 살피러 오는 어머니. 50이 넘은 아들이지만 어머니에겐 한시도 마음 놓을 수 없는 아기가 돼버렸는데요. 아픈 아들을 더 잘 돌봐줄 수 있을 기관을 알아본 적도 있습니다.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을 놓지 못했습니다. 여기 있는 게 낫지, 여기 옆에 있는 게. 왜요? 왜요? 밥 먹고 오니까. 외할머니가 뭐 밥도 못 먹어. 밥 안 줘요? 주긴 주는데 네, 그렇게 해서. 그래서 어머니가 해주는 게 나아요? 네. 몸이 힘들고 마음이 무거워도 눈앞에 놓고 두고 봐야 하는 것. 그것이 가족이고 그것이 바로 엄마의 마음입니다.